안녕하세요. 솔리아스 풋볼 부천 신중동점 원장 이승규입니다. 얘기는 사실 회사를 제가 몇 살까지 다닐지도 모르겠고 조금 축구를 좋아하기도 하고 하다가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던 중에 축구교실이라는 아이템이 떠올랐고 제가 추구하는 약간 스페인식 축구교실이더라고요. 아이들을 이제 강압적으로 키우는 게 아니고 마음까지 키워주는 솔리아스가 약간 햇볕을 쬐어주다 그런 느낌 있잖아요. 느낌이 좋아서 대표님께 연락을 하게 됐습니다. R&D 쪽에 전자 디스플레이 쪽 R&D 쪽에서 2010년부터 계속 일을 했고요. 전혀 상관이 없던 일을 했던 거죠. 단순히 축구는 정말 취미로만 좋아했고 많이 부담스러웠죠. 이걸 준비하면서 또 생활체육 지도자도 같이 준비를 했었거든요. 아무리 근데 공부를 하고 이제 평소에 좋아해서 했다고 해도 선출보다는 어떤 지도 능력도 없고 그런 실전 경험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컸습니다. 사실 조금 미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정말 저는 뭐 물론 목표를 세우긴 했었지만 그 목표를 이제 천천히 가자 차근차근 뭐 무리하지 말고 큰 그림을 그리면서 가자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제 캐파를 넘어설 정도로 운영이 잘 되고 있어서 사실 너무 감사드리고 그만큼 더 그 친구들 한 명 한 명 사업 퀄리티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 일자 무식이었던 제가 이 솔리아스 풋볼을 운영하기에는 충분한 그런 지식을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시작할 때 그런 어떤 관리 포인트나 이런 것들을 잘 짚어주셔서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이클럽 교육이 제일 유익했고요. 지금도 이제 가장 잘 저희가 편하게 쓰고 있는 컨텐츠가 마이클럽이어서 마이클럽이 가장 큰 도움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이 정도 교육해서 잘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있었는데 얘기해 주셨던 교육을 받으면서 그런 들었던 것들이 다 진짜 녹아 있더라고요. 현장에 네,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뭐 상담 프로세스도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시면서 교육을 받아서 지금 상담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고 있고 마케팅도 사실 저는 마케팅에 대해서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 어떤 마케팅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게 이제 설만큼 마케팅 교육도 잘 받아서 현재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체험 수업 문의는 월요일이 제일 많은데 월요일 기준으로 하면 보통 한 네다섯 팀 정도는 들어오고 있고요. 대기도 지금 2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그런 말까지 들었어요. 여기 들어오기가 되게 어렵다고. 작년 10월, 11월 대기하셨던 분이 이제 올해 3월 수업 개편되면서 새로 들어오시면서 미리 대기해놓길 잘했다 뭐 그런 말씀도 해주시고 꾸준히 계속 문의도 오고 체험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출은 지금 3,400에서 3,5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조금 나무가 아닌 좀 숲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제 46명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너무 조바심내서 이제 막 마구잡이로 받는 게 아니고 정말 본사에서 딱 시스템을 구축해주는 것처럼 주일에는 월, 수, 화목 이렇게만 딱 만들어서 받고 주일에는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만 받고 했고요. 그리고 시스템적인 거 이외에도 조금 인심을 많이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좀 융통성 있게 이제 각 지점 원장님들이 인심을 잃지 않는 선에서 잘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인력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이미 뭐 솔리아스 브랜드 를 통해서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솔리아스 자체만으로도 저는 되게 파워풀하고 위에서 본사에서 잘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멘토들을 믿고 시스템을 믿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조금 현장의 노하우를 들으신다면 충분히 만능학원을 통해서 지점 점주분들도 성공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